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외식을 할 때,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메뉴가 바로 육류잖아요. 이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각가지 야채들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힘도 나고 활력도 생기게 되는데, 신선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육류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그리고 또 산업 자본까지 지원해준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특별한 외식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육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먹는 문화를 즐기는 나라도 또 없대요. 예, 우리나라는 생고기 문화로서 숯불에다가 직접 굽는 문화거든요. 그래, 숯불의 온도가 약 한 1200도 돼요. 그래서 고기를 숯불에 직화로다가 구우면은 육즙이 빠지지 않고 아주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982년부터 유통만 전문의를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저렴한 고기를 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작년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위시로 해서 전국에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한 35군데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육류는 종류가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양하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 식성이 또 달라서 돼지고기, 소고기 의견이 대립되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소고기면 소고기, 돼지고기면 돼지고기만을 취급하는 해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념류, 생고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셔서 자기 식성에 맞는 고기를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매장의 아주 장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육류, 특히 고기는 말이죠. 신선함, 그리고 청결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선도는 육류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호주에서 곡물을 400일 동안 먹인 와규라는 품종을 냉장 상태로 직수입해서 직접 가공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 개발한 다양한 양념으로 가공한 제품을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배송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거의 모든 제품이 완제품 형태로 각 매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육류의 맛이 표준화되어 조리장이 없어도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아니, 그런데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예, 회사가 근처라서요. 회사 끝나고 직장 동료들이 자주 옵니다. 아, 네. 여기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드시나요? 우선 값이 싸고요. 그다음에 그 돼지고기가 신선하고 맛있고 아주 입에 짝짝 달라붙어요. 예. 신선하면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찌 맛을 안 볼 수 있겠어요. 직접 매장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고기 먹으러 왔어요. 잘 드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곳에서 이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하시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편하세요? 저는 이전에는 전혀 이런 쪽에 경험이 없었거든요. 가끔 막 뭐 엄두조차도 못 냈었는데 본사에서 창업 전부터 창업 후까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니까 불편한 거 없이 두려움 없이 아주 잘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점주도 그리고 또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감동했었던 그 맛, 만족스러운 그 맛 제가 또 안 볼 수 없잖아요. 당연히 먹어야죠. 네. 와, 지금 제 앞에서 정말 지글지글 이렇게 익고 있는데요. 오, 너무 기다렸어요, 정말.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육즙이 쫙 퍼지는 게요. 벌써 녹았어, 녹았어, 벌써 없어졌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음식을 통해서 사업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창업,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연 5.2%의 저리로다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선하면서 맛있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주시고 또 거기다가 정말 손쉽게 창업할 수도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올해 드림은 지금은 35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100개의 가맹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00호점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선하고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께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하고 양질의 고기를 오늘 맛봤는데요. 그리고 또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셨나요?